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악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매티슨의 3G4 악기인데요. 스펙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리코트 탑, EMG TWX 픽업, 두 개의 슬랩 램프와 핑거 램프, 이건 뭐 윌리스 램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램프가 들어있고요. 힙샷, 골드 브릿지, 에보니 지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인레이도 들어있고요. 인레이가 색상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보겠는데 아마 로즈우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그다음에 5피스 넥 가운데는 애쉬고요. 메이플 가운데 들어간 얇은 피스는 월럿입니다. 아니 이거는 웬지입니다. 그 다음에 월럿 3피스 바디고 간단히 자소로 열 수 있는 캐비티를 열면 미들 딥 스위치가 보이죠. 배터리는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티슨이 18V를 썼는데 지금은 현재 그냥 9V 건전지로만 작동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컨트롤은 앞 픽업 볼륨, 뒤 픽업 볼륨, 3밴드 EQ, 베이스, 미들, 하입니다. 지금 미들은 65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딥 스위치를 통해서 프리퀀시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올라간 상태가 이제 험버커 상태고요. 각 픽업은 싱글 코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이게 험버커였는데 이쪽이 더 험버커가 추출을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단히 이제 사운드 샘플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모든 것이 험버커 상태에서 스트링의 밸런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티슨의 강점은 로우 B부터 하이 C까지 모두 스트링의 밸런스가 좋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자, 33인치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매티슨이 지금 이 악기는 33인치인데 서스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게 한 악기에서 너무 고른 밸런스라서 마치 이것은 피아노 건반에서 치는 로우 포지션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매우 해상도가 좋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트로크에서도 밸런스가 매우 좋죠. 그래서 뭐 골고루 모두 밸런스가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악기보다도 이런 게 매력적인데요. 보시다시피 듣다시피 로우비에서 음색이 균일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그렇죠. 여러분도 충분히 잘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쪽에서 연주한 샘플은 싱글 픽업으로만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에서 좀 펌프로 걸어서 썼는데요. 제가 샘플로 녹음 이것을 싱글로 녹음한 이유는 기존에 이게 똑같은 샘플을 이용할 때 매티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듀얼 코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려고 기록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싱글 코일에도 충분히 힘이 좋은 상태의 악기라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플은 어드밴스드 스터디 포 베이스 기타, 여기는 슬랩 스터디 2번의 샘플을 이용했고요. 조금 급하게 녹음됐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편집을 못해서 그냥 그 상태가 제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야겠죠.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상태의 슬랩 사운드 조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핑거도 아까 전에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프론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슬랩 핑거 한번 들어볼게요.
현관은 아마 18mm가 제가 이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7.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좁은 느낌인데 헬렉 리더처럼 이제 빠른 테크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좁은 현관 격에서도 쉽게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핑거톤 조금 더 들어볼게요. EMG 픽업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뭐 날카롭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악기의 사운드가 이렇다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다른 EMG가 들어가는 타 브랜드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EMG가 들어가면 우리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펙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브랜드들이 생각이 나죠. 그 브랜드들의 사운드에 비교하면 매티슨만의 또 장점도 잘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리어 픽업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슬랩. 이 상태에서 뭐 베이스도 올려서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베이스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피크가 뜨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베이스를 좀 올리면 피크를 뜨어서 증폭량을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핑거로 할 때는 뭐 베이스 부스트, 미들 부스트, 하이는 커트하고 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리어 픽업을 줄여서 완전한 그 빈티지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유사한 사운드 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현 베이스 쓸 때 사람들이 그 5현 베이스도 충분히 되는데 6현 베이스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이현 하나가 내는 밸런스가 달라서 그걸로 표현력이 바뀌는 것 때문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것도 충분히 좋은 밸런스지고 아름다운 소리지만 이 또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픽업을 모두 다 쓸 때 험버커에서 나는 이게 좋은데 조금 얇았으면 좋겠다 할 때 EQ를 만지는 것보다는 이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따라 아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선택의 폭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악기라는 거는 연주자가 자기 상상력이 더 앞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푸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악기가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려는 거를 좀 더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속도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베이스가 있고 빠른 속도의 연주를 할 때 BPM이 빠른 연주를 할 때 좀 더 편이한 게 있고 또 태핑을 하려고 할 때 좀 더 쉬운 셋업이 잘 되는 베이스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상상력이 도달하는 지점까지 잘 도와주는 악기가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티슨이 그런 악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싱글로 전환해서 두 픽업 모두의 슬랩 사운드 들어볼 텐데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샘플에 사용한 거고 거기서는 하이를 이렇게 약간 부스트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했고요. 좀 혼자 들으니까 좀 베이스도 올려볼게요. 이와 같이 되겠죠? 이렇게 싱글로 사운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베이스와 하이만 부스트된 전형적인 V커브의 사운드입니다. EMG TWX 같은 경우에 로고가 써진 부분에 픽업이 작동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일과 지금 이 코일이 작동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70년대 식으로 비슷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뒷코일을 뒤에 있는 픽업을 나사를 빼서 뒤집으면 그와 같은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혹은 리어 싱글일 때도 좀 뒤로 포커싱 해소를 원한다면 이 픽업을 뒤집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취향 선택입니다. TWX는 보통의 픽업과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픽업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이 두 개가 듀얼 코일로 작동했을 때 싱글 코일로 작동하면 이 밑에 있는 픽업이 하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밑에 하나 더 있어서 싱글 코일 때 이렇게 홈 캔슬링 하면서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자체로 작동된 어떤 설계로 인해서 싱글 코일 때 출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픽업이 아닙니다. 영리한 계산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프론트 픽업의 슬랩 사운드 싱글 코일입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 핑거 사운드 들어봤고 이제 리어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요. 리어는 베이스 부스트 빼고 미드를 올린 상태에서 하이는 제자리 그대로 들어볼게요. 이 상태도 좋은데요. 꽁꽁거리고 베이스 좀 다시 올려볼게요. 뭐 이 상태로 쳐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듀얼 코일하고 다른 사운드가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이게 듀얼 코일이라면 이렇게 좀 알알알 거리는 험버커 특유의 사운드가 나고 싱글 코일일 땐 자, 이와 같이 출력 차이가 없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했죠? 자, 이번엔 하이를 모두 컷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드를 좀 더 올려보고 취사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리앰프의 사용을 빼고서라도 각 픽업의 험버커 싱글로 이렇게 볼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이 악기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프리앰프 중립에다 두고 노골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슬랩 같은 걸로 해봐가지고 지금 이게 싱글 코일 듀얼 코일 놀랍게도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녹음 파형에서는 파형 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싱글 코일과 듀얼 코일 모두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볼륨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이번에 매티슨에서부터 조금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서 1,000만 원이 넘지 않고 그래도 999만 원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구입 문의는 라이딘베이스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메일도 괜찮고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미리 시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요새 좀 바쁘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시연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 악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악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